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세바의 복을 얻는 요압과 새 관직을 임명하는 다윗.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한편 세바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아벨벳마아가에 이르자 비글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부하들은 세바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벽을 헐기 위해 성벽 밑으로 흙을 파서 성을 향해 토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 성에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할 말이 있다고 요압을 불러달라고 외쳤다. 요압이 가까이 갔을 때 그 여자가 물었다. 당신이 요압 장군이세요? 그렇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옛날부터 사람들은 해결할 문제가 있거든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스라엘이 충성을 다해온 평화롭고 전통있는 이 성을 지금 파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소유를 삼켜버릴 작정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내가 당신들의 성을 파괴할 생각은 없소. 에브라임 산간 지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하였소. 만일 당신들이 그 사람만 나에게 넘겨준다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갈 것이오. 좋습니다. 우리가 그의 머리를 성 밖으로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자가 성 주민들에게 가서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하자 그들은 세바의 머리를 잘라 성 밖으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자기 부하들을 성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 후에 병사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돌아갔다. 이때 요압은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왕의 경호대장, 아도니람은 사역군의 총감독관,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그리고 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 보좌관이 되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말과 생각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바가 아벨성으로 도망가자 요압이 땅을 파고 토성을 쌓자 지혜로운 한 여인은 요압과 대화하고 성으로 돌아가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넘김으로 요압과 군대는 돌아갑니다. 전쟁이 촉발하는 위태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아벨성의 여인은 침착하게 대화함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입과 귀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과 생각을 항상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